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강민석입니다. 지금 또 브리핑 하나를 하겠습니다.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불통이 아니라 먹통입니다. 대통령실에 묻겠습니다. 칼 두 방 우느니 강압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강압입니까? 테러 협박이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까? 뚱딴지같이 웬 언론인 사찰, 언론사 세무조사입니까? 뜬금없습니다. 언론인 사찰이나 언론사 세무조사는 안 했으니 칼 두 방 우는 정도는 고마워란 말입니까?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번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. 다시 하겠습니다. 들끓는 민심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됐습니까? 한 번 더 할 필요 없을까요? 수고하셨습니다.